광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11일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이 공론화를 요청한 올바른 가로수 관리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시민 공론장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론장은 시민 107명의 연설을 통해 지난 7월 청구됐으며 청구인들은 가로수를 많이 잘라내는 강전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민 공론장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 개최까지 이어져 숙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6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 지원 영역과 자체 감사 활동 영역으로 구분해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했으며, 광명시는 인구 30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48곳 가운데 종합점수 2위에 오르면서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광명시는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사나 공공기관과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망라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3일 광명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과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광명시가 겨울철 건설공사장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철도공구 등 11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광명시와 외부 전문가, 소방서 등 외부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혁신TF팀은 발파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광명 JOR구역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정보,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